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여기 아무래도 400이온 것 같아.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 나올 것 같아. 그치? 이 아이 진짜 누가 있다. 빨리 내려가자. 빨리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대장 어디 있어? 하늘은 파랗게 내 머리 위를 지나고. 와, 출근길보다 더 빡세네요. 그니까요. 장 보느라 출근하는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아, 너무 졸려. 아, 사무실 가는 것보다 더 힘드네요. 아, 진짜 회사 가기 싫다. 아, 워크숍 가는 거 더 싫어. 아, 진짜.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선배님들 도와드려야죠. 자, 빨리 여기 실어요. 우와,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아우, 신기하다. 짤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대박. 그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막내니까 모두 막 시켜주세요. 막이요? 막 시켜도 네 해서 막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원 참석이란 이야기 들었습니다. 역시 우린 한 가족! 네, 맞습니다. 한 가족. 제가 짧게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워크숍을 함께하는 이유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모바일 첨단 통신 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과연 다이어리는 어떻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비전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는 한 다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비전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럼 누가 먼저 할까요? 자, 이쯤 되면 직장인들에게 워크숍이 고난 여행이라 불리는 것도 과장은 아니죠. 아, 예. 이사님,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정대리, 좋아요. 먼저 AI 시대에 맞춰서 저희 회사도 이 다이어리를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제작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갖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함과 그리고 언제든지 시각각 바꿀 수 있는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5년간 저희 다이어리의 사용 빈도를 보면서 저희 회사의 비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입찰 설명회를 연다는 입찰 공고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그리고 올리면서 사양과 수량 등을 정확히 제시하는 거죠. 교회 수련회 때 간증하는 기분이랄까.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한진주의 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각자의 비전을 들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워크숍을 기념해서 기념품을 가져왔어요. 유진 씨. 네. 제가 특별히 사비를 들여서 제작한 기념품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직하길 바래요. 고마워요. 이거 한 개가 부족한데. 오, 이쁘다. 수량이 부족해요? 네. 아차차. 제가 연락망만 보고 민주 씨 체크를 못했네. 미안해요. 나중에 꼭 다시 챙겨줄게요. 아, 저 진짜 괜찮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은 비정규직. 회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복지나 임금, 휴가 등 그 대우는 차별투성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제가 좋아. 저 진짜 괜찮아요. 뭐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조금 속상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거죠 뭐.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 이제 다 하나씩 이제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주고 저는 이제 개인 돈으로 이제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 원래는 정을 주면서 다 잘해줬었는데 운이 없게도 너 때부터 정을 주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나갈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우리하고는. 그리고 샤워장도 없지. 땀을 펄펄 흘렸는데 체육관도 우리는 갈 수 없고. 모르겠어요. 직원분들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가면 안 된대. 매점이 있는데 직원 할인을 정규직만 해준다거나 그리고 명절에 인센티브를 받는 즐거움이 없어요. 네. 명절에 그럼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올리브 세트.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는 거죠.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나만 표출해도 나만 손해고.